안녕하십니까. 나의 삶은 모든 것이 기적이다의 저자 유진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는 그 작가님 이제 그 프로필 보고서 굉장히 네. 많이 놀랐습니다. 사실 뭐, 뭐, 프로필에는 별다른 게 없는데. 아니, 뭐, 그래도 뭐, 여러 가지 뭐 굉장히 그 많은 뭐 일반인들이 사실 쉽게 경험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렇긴 하죠. 그 부분을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껏 살아오면서 제가 지금 50대 그 후반으로 가는 인생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지껏 살면서 대부분의 분들이 임사체험이라고 하면 그게 어떤 건지 잘 모르고 굉장히 생소해하는 분야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임사체험 그러면 임사체험이 뭐지? 아니 이게 어떤 거지?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거네? 이렇게들 그쵸. 말씀을 많이 하세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임사체험이란 아주 짧은 시간, 뭐 짧게는 3분에서 긴 경우에 아주 드물긴 하지만 긴 경우에 30분 정도 쉽게 말하면 저승에 잠시 다녀오는 겁니다. 아주 육신의 숨이 끊어진 상태로 병원에서는 의학적으로 이제 코마 상태라고 하죠. 그 시간에 자기 현 이승의 죽음을 떠나서 저승으로 일단 갔다가 오는 그런 체험을 임사체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통계를 보면 적지 않은 분들이 흔히는 교통사고나 아니면 뭐 노동 현장에서 추락 아니면 어떤 충돌 내지는 뭐 어떤 끼임 사고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급박하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에 많이들 그런 체험을 하는 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흔하게 평범하게 사시는 분들은 거의 체험하기 어려운 일이고, 세계적으로 이런 의식이나 아니면 영혼 아니면 죽음에 관해서 연구하시는 그 의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교수분들은 이런 분야의 연구를 굉장히 심도 있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권위자들도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제가 정확하게 그 교수님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최 무슨 교수님인데, 예전에 그 불교 방송에도 나와서 죽음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하신 적도 있고, 그런 분이 이 국내에는 아주 극소수의 제가 알기로는 한 네다섯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이나 뭐 독일 아니면 그 캐나다 이런 쪽에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폭넓은 분야로 그 연구 분야가 축적돼 있고 자료들도 굉장히 많고 이런 임사체험을 한 경험자들이 어떤 동호회 형식으로 모임도 갖고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아직 제가 알기론 그런 뭐 모임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연구자들, 교수나 뭐 의사 선생님들도 그 주위에 동료나 아니면 뭐 같은 동문들끼리 아니면 같은 학회에서 그런 연구를 한다고 하면 전부 또라이 새끼, 미친 새끼 그런 손가락질을 받으니까 본인도 굉장히 시시하는 그쵸, 그쵸.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분야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그것으로서 주로 한국의 경우에는 어떤 분들이 그런 체험자들이 많이 계시냐면, 제가 이제 그 흔히들 말하는 그 무당, 속된 표현의 그 무당, 그거를 제가 신내림을 한 이제 남자로 말하면
법사라고 해요. 남무. 정확한 명칭은 남자들은 남무. 네. 여자분들은, 여자 무속인은 무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정확한 명칭인데, 저는 이제 남무로서 신내림을, 강신무죠, 저는. 네. 신내림을 받았는데, 이런 무속 쪽에 계시는 분들 내지는 그 불교 쪽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임사체험자가 다수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임사라는 게 그럼 결과적으로 정리해서 얘기해 보면은 죽었다가 살아난 건가요? 그렇죠. 정확하게. 죽었다가 살아났다. 네. 그 이제 죽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 죽음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정의가 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의학적으로 죽음이 상태인 건가요? 그렇죠. 심한 경우에는 네. 그 정말 심한 경우에는 네. 극단적인 예가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몇 네. 건이 있기는 한데요. 네.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네.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네. 그 관 속에 염을 해가지고 네. 관 속에 이제 넣어놓은 그 상태로 네. 3일째 그 관에서 막 잘 깨어나가지고 네. 관뚜껑 두드려갖고 나온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 장례식장 병원에서 네. 코마 상태로 있다가 네. 사망 선고를 받고 네. 장례식장에 들어가서 네. 화장장으로 이동을 했는데 네. 그 순간에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근데 대부분은 네. 아까 초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대개 그 진료 중에 네. 막 그 병원에서는 주로 이제 코드블록 그래가지고 심정지 상태가 네. 올 경우에 그 순간에 많이들 경험자들은 그 순간에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짧게 뭐 정말 짧게는 잠깐. 본인은 생각, 당사자는 생각을 할 때 네. 정말 짧은 순간을 갔다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면서 느끼는 그 당시의 시간은 네. 굉장히 길게 느껴져요. 엄청나게. 왜 예를 들어서 한 3분에서 5분 정도를 다녀왔다고 할 때 네. 우리가 보통 그 차로 어딘가를 이동을 할 때 뭐 고속도로인 경우에 대한민국은 주로 100km 구간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예로 든다면 네. 저승에 가는 그 동작의 그 속도가 네. 비행기보다 더 빨라요.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어떤 이 공간의 개념으로,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네. 공간의 개념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 자리에 있는데 갑자기 제가 이 상태에서 코마 상태가 왔다. 네. 예를 들면 네. 그럴 경우에 순식간에 다른 공간 이동을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승으로. 네. 그러면 육신은 여기 있으나 네. 영혼이 내 육신에서 빠져나와서 네. 그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임사체험이라고 하는데 저뿐이 아니라 다른 모든 그 임사체험자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거는 뭐 저처럼 굉장히 여러 번의 그런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시고 딱 한 번 뭐 그런 네.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시는데 네. 여러 번 경험을 하신 체험자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게 저를 포함해서 네. 모두가 다 갈 때마다 달라요. 그때마다 가는 환경이 다르고 네. 가는 여건이 다르고 네. 그 도착지 역시도 네.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가 거의 다더라고요. 그 작가님이 그 실제로 경험하신 임사체험 사례를 한번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최초로 네. 기억하는 거는 네. 네 살 때인지 다섯 살 때로 기억을 하는데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혹시 라면이 우리나라 언제 나온지 아세요? 라면이요? 네. 글쎄요. 1964년도에 오. 우리나라에 최초로 네. 그 삼양라면에서 네. 라면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 나온 지 불과 몇 년 안 됐을 때 이제 네. 제가 그 라면을 처음 구경을 했어요. 처음 구경을 했는데 그게 저는 뭔지를 몰랐죠. 어리니까. 아버님이 그 라면을 그 당시에 아마도 거금을 들였을 거예요. 네. 한 박스를 네. 사다가 이제 그 선반에 이래 올려놨는데 네. 어느 날 어머님이 그거와 국수를 같이 섞어서 네. 끓여주셨는데 네. 맛이 정말 어린 나이였지만 그때까지 먹어본 그 어떤 음식보다 네. 맛있는 음식이었어요. 네. 그래갖고 하루는 몰래 아무도 없을 네. 때 그 키가 이제 아기라서 키가 그쵸. 작으니까 뭘 갖다 놓고 제 기억에 괴짝을 끌어다 놨던 것 같아요. 네. 그걸 놓고 올라 까치발로 서서 네. 이제 라면 한 봉지를 꺼내가지고 아 이거 그냥 먹어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네. 들어서 그거 한 봉지를 몰래 꺼내가지고 네. 집 뒤쪽 제가 어릴 때 살던 집이 아주 오래된 옛날 그 기와집인데 네. 그 뒤쪽에 그 고얀나무라고 해서 자두나무 있죠. 그런 게 여러 그루 있었어요. 그래갖고 장독도 뭐 뒷집 뒤쪽에 있고 그런데 거기 가서 정말 개눈 감치듯이 말 그대로 네. 불과 한 5분 10분 정도 안 걸렸던 것 같아. 그 네. 어린 나이 네, 네, 네. 그거를 몰래 먹었어요. 생라면을 그리고, 네 생라면을 네. 그리고 수프 이런 거는 어떻게 먹는지 모르니까 네. 그냥 봉지랑 해서 다 버리고 네네. 그리고 룰랄라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평소대로 놀고 있었는데 네. 한 며칠 3일 정도 지났나 네. 그 저는 이제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거기에서 한 개 빼도 네. 흔적이 안 남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쵸, 예. 어른들은 딱 보면 알잖아요. 알죠, 알죠, 예. 네. 느닷없이 너 라면 훔쳐 먹었지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네. 아무 말도 깜짝 네. 라면이 뭔지도 몰랐는데 네. 뭐 저한테 추궁할 건 딱 그거 하나니까 네, 네. 아 이거 큰일 났구나. 그 아무 말도 못하고 퐁 쪄갖고 이러고 있으니까 네. 그냥 여기를 잡더니 패기 시작하는데 네. 우리 아버지가 좀 엄청 과격해요. 네. 그런 쪽으로 옛날 분들은 왜들 그렇게 자식들을 많이 때렸는지 정말 심하게 많이 때렸어요. 그래서 저도 그 꼬맹이가 너무 먹을 게 없어 배고파가지고 네. 그거 하나 먹었다고 그거를 막 머리를 여기 붙들고 막 뒤지게 패는데 정신없이 한 30분 이상 맞은 것 같아요. 제 그 이제 커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잠깐 놓는 사이에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하는 굉장한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네네. 바로 막 죽으라고 뛰어가고 앞산으로 도망을 네네. 갔어요. 그 앞산에 가서 막 바들바들 떨고 있다가 밤이 됐는데 어두워지니까 겁이 나잖아요. 그쵸. 근데 또 시간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그 당시가 이제 봄철이었거든요. 네네. 산에 막 열매고 뭐 먹을 게 좀 풍부한 그런 시절인데 그 제가 늘 산에서 뭐 가을이면 머루다래 뭐 봄에는 그 뭐 찔레 네네. 아니면 그 진달래 네네. 그걸 이제 그쪽에서는 참꽃이라고 해요. 참꽃 그래갖고 그런 것도 많이 따먹고 네. 찔레도 많이 꺾어 먹고 네. 뭐 아니면
그 새 알도 주워서 먹고 그런 거를 많이 해요. 네. 그래서 막 일단 배가 고프니까 주위에 일이 있는 거 뭐 눈에 보이는 대로 뭔가를 막 열심히 따먹었어요. 근데 네. 좀 어둑어둑하니까 네. 제가 뭔가 구분을 제대로 못했나 봐요. 그래서 뭐 열심히 먹다 보니까 갑자기 막 숨이 막혀오더라고요. 굉장히 막 어떻게 소리도 안 나오고 네. 막 마음은 굉장히 소리는 지르는데 네. 실제로 아무 소리도 안 나고 그냥 막 얼굴 노랗게 뜨더니 그냥 바들바들 떨다가 기억이 없어요. 그때 그 어디로 막 가는데 네. 그 어떤 누나가 네. 저를 막 데리고 가는 거예요. 처음 본 누나인가요? 네. 저는 본 적이 없으니까. 네. 막 계곡도 가고 막 맨발로 네. 뭐 산도 넘어가고 근데 그냥 우리가 인간들이 흔히 걷듯이 걷는 게 아니라 네. 그 좀 이래 둥둥 떠다니는 그런 기분이죠. 그렇게 막 한참을 가다 보니까 그 어느 순간에 굉장히 그 왜 요즘 전원주택 같은데 잔디 잘 가꿔진 정원 네. 그런 집 그런 정말 막 솜털처럼 부드러운 네. 그런 잔디가 깔려 있는 네. 그런 데를 갔어요. 그 뒤에는 엄청나게 큰 바위가 보이고 그 바위 밑에 정말 이쁘고 아주 화려하고 아담한 그런 암자가 있는 그런 데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가니까 그 좀 대머리에 네. 굉장히 수염이 막 정말 멋있게 난 그 할아버지가 승복 같은 걸 입고 계시는데 네. 예, 그 할아버지가 내가 문수봉 도사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 누나는 저 거기다 데려다 주고 금방 없어졌다가 그 할아버지가 저한테 뭘 약초 같은 걸 그 한약 다리는 네, 네. 그걸로 해서 만들어 가지고 금세 네. 그거를 이거 먹으면 너 지금 깨어날 거니까 누나랑 너 데리고 온 누나랑 같이 이거 먹어라 그러면서 그걸 주시던고 네. 그걸 받아서 마셨어요. 네. 그러더니 그게 벌써 그 다음 날 새벽이 됐나 봐요. 네. 그 시간이. 네. 그걸 받아 마시고 나니까 여기 숨이 막혀서 분명히 정신을 잃었는데 네. 깨어나 보니까 훤해지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 네. 기억에 남는 임사 체험이에요. 워낙 어렸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기억이 굉장히 또렷하게 남아있어요. 그 저를 데리고 왔던 누나가 나중에 또 다른 체험에서 알게 된 게 네. 그 저희 위에 제일 처음에 태어났던 누나인데 어려서 사망을 했더라고요. 아, 친누나? 네, 친누나. 그래서 그 누나도 이제 완벽하게 그 전상계로 못 가고 네. 그 자기 마음에 굉장히 좀 미련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네. 구천을 떠돈다고 하죠, 흔히들. 뭐 한이 많으면 구천을 떠돈다고 네. 하는데 그 뭔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 당시에 그래서 저를 살려줬던 그 기억이 나요. 그게 처음 기억에 남는 임사체험이에요. 그 임사체험을 처음 하면은 내가 이게 죽은 건지 산 건지 꿈인지 아닌지가 구분이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게 꿈하고는 네. 확연히 달라요. 쉽게 말하면 네. 꿈은 그냥 제가 본능적으로 느껴요. 대부분이. 네. 네. 그런데 임사체험인 경우에는 네.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느낌 자체가 왜냐하면 공간을 초월한
그런 거라서 네네. 나한테 다가오는 느낌이나 촉감, 네. 생각 이런 게 완전히 달라요. 그거는 이걸 정말 어떻게 설명해야 쉽게 알아들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예를 들면 이런 거 같아요. 제가 설명을 하자면 네. 비스킷과 네. 좀 딱딱한 비스킷과 꿈이 딱딱한 비스킷이라고 한다면 네. 그 임사체험은 거의 대부분이 굉장히 부드러운 솜사탕 같은 거 그렇게 달라요. 일단은 이게 꿈이 아니라는 거는 네. 자기가 가면서 알 수가 있어요. 그 어딘가로 갈 때 그 이동하는 그 시간에 이건 꿈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은 이게 죽음인지는 어떻게 아나요? 금방 말했듯이 네. 죽음, 아, 내가 죽었구나. 네. 나는 그 내 영혼이 내 육신을 떠나는 그게 일단은 느껴져요. 느껴져요, 그게? 예. 내가 나를, 내가 나를 보이나요, 그게? 예,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 제가 두 번째로 임사체험을 한 경우가 언제냐면, 제가 굉장히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그 빈농의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살다 보니까 제가 정식 학교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옛날에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은 세대에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무작정 상경 서울로 무작정 이제 아, 나 돈 벌어야 돼 이러면서 무작정 오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같이 오기로 약속했던 친구와 같이 왔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제 자기 형이 서울에서 어떤 이제 공장에 다니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일하면 된다고 해서 왔는데 정작 서울에 와서 전화를 하니까 연락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뭐 제 여기 이 책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기는 한데 뭐 중국집에도 뭐 취업을 하고 그래요. 우여곡절 끝에 저만 따로 떨어져 나와서 아주 정말 경험하지 않아야 될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그 70년대 말, 80년대 제가 알기로는 90년대 초까지도 소위 말하는 그 앵벌이라고 하는 그 서울의 지하철이나 아니면 뭐 번잡한 시장 골목 이런 데서 막 껌도 팔고 뭐 신문도 팔고 내지는 뭐 동양도 하고 아니면 지만 그 거기서 발전하는 친구들은 소매치기도 하고 그런 조직들이 꽤 많았어요. 왜 제가 어쩌다가 그곳에 인신매매로 팔려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됐는데 정말 아주 맨날 코피 터지게 진짜 처절하게 많이 맞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저는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항시 호시탐탐 도망갈 궁리를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조금 느슨해진 감시의 틈을 이용해서 도망을 갔는데 그 조직은 굉장히 좀 폭넓게 퍼져 있고 걔네들은 정말 이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갖고 사람 찾는 데는 경찰보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10배는 더 빨리 찾을 거예요. 그래서 불과 1시간도 안 돼서 잡혔는데 뭐 알다시피 그 뭐 조직폭력배나 요즘에는 거의 이제 조직폭력배가
다 거의 그런 부류에 다 되고, 예전에는 소위 말하는 뭐 양아치, 네. 그런 아니면 뭐 조그만 동네는 동네 깡패들, 뭐 네. 그런 경우 이제 도시로 나가면 그런 뭐 앵벌이 집단, 조직폭력배가 이제 연계를 해서 같이 공동체 아닌 네.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 이제 걸려가지고 정말 내가 여기서 오늘 죽는구나 싶게 맞다가 그냥 속된 말로 그냥 뻗은 거예요. 네. 아주 집단적으로 죽여요, 정말로. 네. 이거는 차라리 막 죽여달라고 살짝 빌어야 돼요. 그 정도로 해도 안 멈추고 계속 구타가 이어져요. 네. 그때 또 그렇게 저승을 가는 임사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또 다시 네. 그 누나가 네. 막 그 도사 그 문수범 네, 도사라는 네. 분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저를 막 제가 이제 난 그 죽는 순간에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때는 네. 한없이 막 그 깊은 그 새까만 구덩이 속으로 한없이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느닷없이 그 두 분이 나타나서 저를 잡아당겨가지고 네. 또 그 암자로 야. 데리고 가서 또 다시 이제 치료를 해주고 네. 그래서 다시 살아났는데 그때 상황은 바로 돌아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제가 3일 뒤에 깨어났어요. 네, 그게 제 짐작으로는 몇 번을 그게 왔다 갔다 했는데 막 좀 희석이 된 것 같아요. 그 당시는. 그래갖고 명확히 제가 처음에 그 저승으로 갈 때는 그거 왜 블랙홀 아시나요? 네. 그 블랙홀로 그 막 한없이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거기로 들어가면 아, 난 이제 영원히 끝이다. 이런 느낌이 와요. 그 영원히 떠나서 그 빠져나와갖고 빠져나오는 게 느껴져요. 네. 그래서 위에서 이래 내려다보는 내 육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걸 보고 제가 막 놀라요. 나 죽은 거야? 나 저기 있는데? 그 왜 혹시 그런 영화 보셨나 모르겠는데 그 전에 그 프리티 우먼이라는 영화 있었거든요. 네네. 그 누구지? 안젤리나 졸리가 나왔나? 뭐 그런 자기 육신이 나와서 자기를 내려다보는 네. 그 근래의 영화 중에는 신과 함께 그 누구지? 그 소방수로 나온 네. 그 친구가 자기가 네. 네, 죽어서 네. 빠져나와 나 그냥 있는 네. 막 구급차에 가서 야 나 아직 살아있어 네. 막 이런 거 그런 식으로 제가 영혼이 떠서 나 죽었구나 이렇게 내려다보고 그 경험을 아주 생생하게 느껴요. 그럴 때는 네. 평소에 내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거하고는 아주 본질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일상생활을 하면서 뭐 처음 보고 와 이거 굉장한데 이렇게 놀라는 거하고는 인차원이 달라요. 임사체험을 할 때에 내가 내 영혼이 내 육신, 죽은 내 육신을 본다는 거는 심한 경우에는 거기서 바로 의지 내지는 의식이 약한 사람들은 바로 그냥 사망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모습에 놀라서. 네. 근데 다행히 이 삶의 의지 내지는 의식이 우리가 왜 멘탈이 강하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런 분들은 기꺼이 다시 돌아오는 경우죠. 그런 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임사체험 하실 때랑 두 번째 임사체험 하실 때랑 두 번째는 내가 한번 해봤던 거니까 뭔가 이제 뭐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또 이런 상황이 왔구나 그걸 인식하고 뭔가 새롭게 뭐 행동을 하셨다는 이런 게 있었나요? 그거는 그게 제 경험으로는 네. 그게 안 되는 게 네. 내가 어떤 준비가 돼 나 임사 체험 할 거야 라고 네. 준비가 됐을 때는 네. 그게 가능할지 몰라도 네. 느닷없이 전혀 생각지 않게 막 최대한 덜 맞으려고 그러고 살아보려고 막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순간 닥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뭐 저번에 경험을 했으니까 이번엔 좀 다른 경험 해봐야 이건 내 의지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네네. 그 순간에 어떤 길로 가느냐는 전적으로 다른 공간의 얘기고 그분들 그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체험자들이 어떻게 자지우지하거나 아니면 의식 의도적으로 네 이렇게 해주세요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임사체험 중에 제가 대표적으로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생활을 할 때는 언어라는 거를 통해서 네. 말로 전달을 하잖아요. 네. 내지는 뭐 말이 안 되면 뭐 글을 쓴다든지 문자로 알림을 줄 수도 있고 네. 그런데 오로지 그 느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외계인과 지구인이 서로 언어가 다르니까 소통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 그런 전혀 다른 공간의 생명체들끼리 이 통하는 게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험을 또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경우에 어떻게 이게 통하냐면 느낌으로 통해요. 예를 들면 너 이름 뭐야? 말은 안 하는데 나한테 이름을 묻는구나. 너 어디서 왔니? 내가 어디 살다가 온 거를 묻는구나. 이런 거를 느낌으로 알아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한 제 이름은 유진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쪽에서 또 그걸 느낌으로 알고 계속 대화가 이어지는 거죠. 그게 임사체험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내가 지금 현재 지구별 중에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과 관련된 그런 저승에 계시는 영혼들을 만날 수도 있지만 네. 때로는 전혀 다른 세계 뭐 예를 들면 미국이나 네. 아니면 뭐 외계 생명체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사람마다 갈 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는 주로 이제 그 저희 조상님들 내지는 누나도 어쨌든 조상 같은 가족이었으니까 그런 경우고 또 다른 경험에서는 전혀 색다른 그런 경험도 하고 그랬어요. 왜 저만이 그런 게 아니고 그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에 가장 그런 임사체험을 하신 경험자들이 많은데 네. 그분들 그 인터뷰 내용들도 보면 네.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규격화되거나 네. 아니면 뭐 일률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대부분 프로테즈로 따진다면 자기 가족이나 그 지인들 위주로 경험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 이제 경험이 여러 번 되는 사람들은 네. 처음에는 그랬지만 나중에는 전혀 다른 시공간의 사람들을 만나는 그 사람들이라고 하긴 그렇고 영혼들을 만나는 그런 경험들을 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저 또한 그랬었고요. 그럼 이제 인사체험을 이제 내가 하는 동안 이제 실제 흐르는 시간과 내가 인사체험 하는 시간이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어쨌거나 내가 인사체험이 끝나고 났을 때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내가 인사체험 하는 동안에 어땠는지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주위에 아무도 없었다고 네. 하면 그냥 저만이 느끼는 거고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네. 조금 주위에 서 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어떤 네. 거냐면 네네. 그냥 그 당시 그 환자의 상태에만
보고 판단할 뿐이지 네. 그 사람이 뭐 영혼이 빠져나갔는지 그런 거는 주위 사람들이 확인할 수 없는 그쵸, 거라서 그쵸. 네. 본인만이 아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주로 주위에서 듣는 얘기는 그 당시에 네. 어떤 현상들이 벌어졌나 네네. 그런 것만 이제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있어요. 내가 이 임사체험 상태에서 만약에 병원에 내가 누워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임사체험 하는 그 시간에 제가 영혼이 육신에서 빠져나와서 간호사나 의사들이 하는 얘기를 네.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저도 실제로 그래 봤고. 네. 그래서 나중에 정신이 들었을 때, 이거 그때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았냐. 네. 이렇게 하면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예를 들면 또 뭐 나는 병실이나 수술실에 있었는데 네. 그때 영혼이 빠져나와서 복도나 아니면 뭐 간호사실 이런 데서 그 의사와 간호사가 나눈 얘기 네. 아니면 뭐 내 가족이나 뭐 누군가가 의사 의료진들과 네. 나눴던 얘기 네. 그 어떤 처방을 하고 막 이랬던 거 그런 거를 생생하게 보고 기억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주변에서는 이제 죽다 살아났다고 막 얘기를 하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일단은 형식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그런 경우는 일단 뭐 심정지 상태라거나 네, 네. 아니면 호흡이 안 돼서 네. 기도사관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기도사관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은 좀 심한 경우에는 심정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냥 심정지로 이어지면 일단 심장 살려놓고 기도사관하고 네. 그래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요.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교통사고 같은 걸 예로 든다면 네. 그 머리에 충격을 받잖아요. 네. 어떻게 어떤 네. 식으로든 네. 그러면 순간적으로 그 기절이라는 걸 하게 되죠. 네. 그런 경우에도 자기 의식이 나가버린 상태거든요. 아. 제가 예전에 그 이 책에 썼는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네. 서해안고속도로가 처음 생겼을 때 네. 그 평택 서평택 부근에서 제가 교통사고가 났었어요. 그 제가 몰던 차가 이제 옛날 그레이스라고 하는 네. 승합차인데 네. 12인승 네. 그 엑센트가 뒤쫓아오면서 모서리를 박았는데 제가 세 바퀴를 굴러가지고 승합차가 완전 맥주 깜똥 찌그러지듯이 네. 이렇게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네. 그때 제가 이제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서 다행히 차 밖으로 튕겨나가진 않았는데 네. 계속 이게 차가 돌면서 그 순간에 머리가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머리를 떨어지면 내 차 깨진 창문 밖으로 머리가 떨어져서 네. 내 차에 내 머리가 네. 깔려서 터져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난 머리를 내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굴렀는데도 핸들 막 정말 네. 죽으라고 꽉 잡고 머리 이렇게 바짝 들고 네. 살아보려고 네. 그렇게 용을 쓰다가 마지막 세 바퀴째 아 도저히 나 이거 죽으려면 죽어라 그러고 그냥 놔버렸어요. 네. 그리고 그런 중에도 아 그래도 최대한 머리는 나 죽어도 흉하게 죽기 싫어. 네. 그 제가 혼자 생각에 네. 그래가지고 머리를 아주 약간 힘 어쨌든 그 남아있는 힘을 다 써서 이제 손은 놓고 그냥 놔버렸어요. 네. 그런데 이쪽 왼쪽 어깨가 도로에 막 완전히 살이 다 갈려가지고 네. 옷이고 뭐고 막 살이 다 갈려가지고 그랬는데 그 순간에 제가 또 그렇게 살짝 갔어요. 그때는 명확하게 그 임사체험이라고 제가 표현하기는 조금 그런데 네. 그때 이제 의식이 나간 거거든요.
그런 경우를 그런 경우에 그런 임사 체험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또 많더라고요. 어... 다른 사례자들을 보니까 네. 예, 저도 그때 아 그때 저는 뭘 봤냐면 책에는 그 내용은 안 썼는데 네. 저희 가족 중에 네. 그 당시에 이제 생존해 있던 저희 형 제일 나이 많은 형이 네. 죽는 장면을 그때 봤어요. 네네. 그건 제 경험, 제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네. 그건 이제 어떤 임사체험이라기보다는 어떤 예지몽 같은 비슷한 거라고 네. 할 수 있는데 내가 그 당시에 사고 나는 그 장면이 그 차는 차도 다르고 네. 이제 저희 가족의 형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 사고가 나서 사망하는 걸 봤어요. 네. 얼마나 그게 끔찍하고 소름이 끼치는지 그건 차마 누구한테 발설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여기도 그 내용은 못 썼는데 네. 그게 또 다른 뭐 임사체험이라면 임사체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떻게 되거나 저 자신이 어떤 치유를 받거나 네. 그런 거는 아니고 그 다른 사람의 그 사망을 예견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었죠. 아, 그러면 그 사고가 실제로 난 건가요? 그 형의 사고가? 좀 오랜 시간이 흐른 뒤.